오늘은 1년에 400권 읽는 다독가의 독서 습관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 넥스트 리딩이라고 이제 제가 쓴 책이고요. 물론 이 책에 나온 내용 외적인 부분을 제가 좀 뽑긴 했는데 이 책에도 좀 일부 내용이 겹치는 게 있어서 이 책을 일단 가져왔습니다. 제가 이제 성장읽기라는 북튜버 채널을 운영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책을 많이 읽을 수 있는지, 또 실제로 독서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갖고 계신 분들이 댓글을 남겨주시기도 하는데 오늘은 그런 질문 중 하나를 제가 이렇게 답변을 해드리려고 영상을 찍었습니다. 그럼 오늘 주제, 1년에 400권 읽는 다독가의 독서 습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책을 어떻게 많이 읽냐? 저는 책을 잘 못 읽겠습니다. 뭐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사실 누구나 다 많이 읽을 수 있고 누구나 다 하실 수 있어요. 그 방법만 제대로 됐다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방법을 말씀드릴 거예요. 오늘 말씀드릴 그 세 가지 방법만 제대로 숙지하시고 따라 하신다면은 한 3개월에서 6개월이면 아마 여러분들도 정말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의 책을 편안하고 즐겁고 행복하게 읽으실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그럼 그 방법이 대체 무엇일까요? 그 세 가지 독서 습관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다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책을 잘 고르셔야 됩니다. 사실 여러분의 독서는 책을 고르는 순간 결정이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이 어떤 책을 딱 읽겠다라고 선택을 하시잖아요. 그럼 그때 이미 제가 봤을 때 거의 90%는 여러분들이 이 책을 끝까지 읽을 수 있을지 없을지, 이 책을 즐겁게 읽을 수 있을지 없을지가 결정된다는 얘기예요.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들이 물리학에 대한 책을 읽는다고 생각해보세요. 혹은 주식에 대한 책을 읽는다고 생각해보세요. 혹은 소설도 좋습니다. 그런 책을 읽는다고 했을 때 이미 여러분이 선택한 그 주제의 책을 선택하는 순간 이미 그 책을 다 읽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결정됩니다. 극단적인 사례로 아인슈타인 다 아시죠? 천재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에게 물리학 책은 굉장히 쉽게 읽힙니다. 그렇죠? 물리학자니까 물리학 책은 굉장히 쉽게 읽히겠죠. 그러나 불교 경전도 쉽게 읽힐까요? 처음 접해보는 불교 철학, 뭐 생과사를 논하고 이런 책들이 아인슈타인에게 쉽게 읽힐까요?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제가 물리학에 대한 책을 읽는다? 전 물리학 전공자도 아니고 물리학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 그럼 그 독서는 당연히 재미없을 확률이 높아지고 도움이 안 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리고 아마 중도에 포기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제가 주식에 대한 책을 읽는다. 저는 주식 투자를 하고 있고 주식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기 때문에 많은 책을 읽어왔고 지금까지 주식에 대한 많은 지식이 있습니다. 이미 그렇기 때문에 주식에 대한 책은 굉장히 쉽고 빠르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책을 고르는 순간 이미 결정이 되어 있어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걸 생각하지 못하죠. 간과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을 잘 골라야 됩니다. 책을 고르는 순간 거의 90%가 이미 결정되기 때문에. 하지만 책을 고르는 데에서 여러분들이 실패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독서가 실패하는 겁니다. 유튜버들이 추천하는 도서라든지 유명한 사람이 추천하는 도서 이런 걸 보통 우리가 보고서 이제 책을 구입하는 건 많죠. 읽기를 결심하거나. 이런 경우는 대부분 광고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그 사람에게만 좋은 책일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왜 이 책을 소개하는지 그 이면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무조건 좋다고 하는 책,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해서 이 사람이 좋아하는 책을 읽어봐야지라고 하는 식의 접근은 독서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저도 성장읽기에서 그 제가 풀어드리는 책들, 리뷰해드리는 책들은 저에게 좋은 책인 거예요. 근데 제가 좋았으니까 이렇게 한번 내용을 소개해드릴게요. 여러분들 괜찮으면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이런 취지지 이 책 무조건 좋으니까 무조건 읽으세요. 이런 취지는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나에게 맞는 책을 읽는 게 중요하지 나에게 잘 맞지 않는 책을 읽는 순간 여러분의 독서는 실패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내게 맞는 책을 고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내게 맞는 책이라는 게 대체 어떤 책일까요? 내게 맞는 책이라는 것은 내 취향과 내 수준이 맞는 책입니다. 즉 관심사와 난이도가 내게 적합해야 돼요. 내가 관심이 있는 관심사여야 되고 내 수준에 맞는 난이도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정말 어려운 물리학 책은 제가 읽을 수 없겠지만 정말 초등학교, 유치원생들을 쓴 물리학 책은 저도 읽을 수 있겠죠. 그럼 이건 난이도가 맞는 거죠. 그럼 이제 제가 물리학에 대해서 관심이 있냐 없냐 이것만 보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물리학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 물리학 책은 제게 맞는 책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여러분의 관심사가 있을 거고 여러분이 그 분야에 대한 그 지식의 수준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맞는 책을 찾는 순간 여러분의 독서는 굉장히 즐거워지고 굉장히 유익한 독서가 될 겁니다.
그래서 내 취향과 내 수준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취향이란 것은 내가 관심이 가는 것. 수준이란 것은 어떻게 알 수 있냐? 내가 그 책을 집어들고 그 목차를 쭉 보세요. 목차를 쭉 보시고 거기서 가장 재미있을 것 같은 부분을 펼쳐서 보는 거예요. 그 한 챕터, 한 두 장 내지 네 장 정도 되거든요. 그걸 그 자리에서 읽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글이 술술 잘 읽힌다. 그 글이 너무 재밌다 하면은 그 책은 나한테 맞는 책입니다. 하여튼 그 책의 문체라든지 그 책의 글들이 너무 재미없게 나가고 딱딱하고 이해가 잘 안 된다 이러면은 그 책은 내게 맞는 책이 아닌 거죠. 그래서 내 취향과 내 수준을 알고서 거기에 맞는 책을 골랐을 때 우리의 독서는 성공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취향과 수준을 무시하는 순간 독서는 아무리 좋은 책, 정말 인류의 보물이라는 책을 여러분들이 읽게 되더라도 이게 왜 대체 인류의 보물이라는 거야? 이게 왜 좋다는 거야? 이해할 수가 없게 돼서 결국엔 그 독서는 실패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은 책을 항상 가지고 다니셔야 됩니다. 책을 읽으려면 결국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하지만 현대인들에게 시간은 없습니다. 그렇죠? 시간이 굉장히 소중한 자원이잖아요. 대부분 현대인들은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책을 읽을 시간이 없으니까 책을 못 읽는데 책과 함께 하는 시간을 늘려야 하지만 여러분의 독서 시간은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일부러 시간 낸다는 게 불가능하죠? 그러면 우리는 낭비되는 시간을 이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낭비되는 시간. 낭비되는 시간이란 건 이런 거예요. 출퇴근 시간, 이동 시간, 누구를 기다리는 시간. 뭐 이거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이게 다 뭉쳐놓으면 굉장히 또 크거든요. 이 시간에 책을 한 페이지라도 읽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출퇴근 거리가 뭐 30분이다. 그럼 제가 봤을 때 책을 두 장, 세 장을 읽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럼 그때서 두 장씩 읽는 거예요. 그렇게 두 장, 세 장이 모여서 100페이지가 되는 거고 200페이지가 되는 거고 300페이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책 한 권 읽는 거거든요. 근데 억지로 막 시간을 내서 읽다 보니까 안 그래도 시간이 없는데 그리고 안 그래도 자꾸 일들이 생기는데 그 당연히 책을 읽을 시간은 당연히 뒷순위로 밀리게 되겠죠. 우선순위가 밀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흘러가는 시간을 좀 주목해서 그 시간에 책을 한 페이지라도 읽자. 근데 이때 마인드가 어떤 마인드였냐면은 한 글자라도 읽으면 무조건 이득이다. 한 글자라도 읽으면은 한 글자도 안 읽는 것보다는 이득이잖아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책을 읽으셔야지 야 내가 이거 뭐 10분 뭐 이동하는데 책 본다고 얼마나 읽겠어 라고 생각을 하시는 순간 여러분은 그 낭비되는 시간을 그대로 낭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글자라도 읽으면 이득이 된다. 이 마인드를 장착하시고 항상 책을 한 권 정도는 늘 손에 쥐고 다니세요. 저는 늘 가방에 책을 두세 권씩 갖고 다닙니다. 그래서 그 책을 항상 뭐 시간이 조금 날 때마다 한 페이지라도 읽습니다. 그렇게 읽다 보면은 어느 순간 책을 다 읽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시간 확보를 해보시면은 여러분들도 다독과 충분히 책을 많이 읽으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책을 끝까지 보셔야 됩니다. 요즘 뭐 발췌도 괜찮다. 그리고 뭐 책을 뭐 대충 훑어서 보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이래서 그 책을 정말 온전히 이해할 수 있을까요? 대부분 이해 잘 못합니다. 내용을 잘 이해 못해요. 그리고 발췌도 했을 때 과연 그 책을 다 읽었다는 생각이 들까요? 저도 뭐 리포트 같은 거 쓸 때 책 그냥 발췌도 하거든요. 그럼 그때 그 책을 다 읽었다는 생각이 없어요. 그런 느낌이 없습니다. 왜? 그 책을 다 읽지 않았으니까.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충 책을 읽어 훌훌 넘겨서 읽어보거나 아니면 발췌도가 해서 읽고는 나 독서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본인은 알죠. 내가 책을 대충 읽었다는 걸. 거기서부터 바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주변에 제 주변에 책을 많이 읽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부산 책을 읽었거든요. 내용을 하나도 몰라요. 그 책에 있는 내용들 얘기해줘도 처음 듣는 것처럼 얘기해요. 왜? 대충 훌훌 넘겨서 읽었거든요. 말 그대로 그냥 책장만 넘긴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남는 게 없는 거죠. 독서를 그냥 그 하는 행위에 만족감을 취한 거죠. 그러니까 지식이 습득되지 못하고 아, 나 책 읽었어. 이것만 남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독서가 아무 소용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죠. 지속적인 독서의 핵심은 성취감입니다. 성취감. 호기심도 중요한데 제가 호기심도 얘기했었거든요. 다른 영상에서. 근데 성취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이 책을 읽었을 때 성취감이 느껴져야지만 다음 책 읽을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근데 발췌독과 그냥 훌훌 훑어내는 독서는 성취감 주지 못해요. 막 숫자를 막 후다닥 끝내는 느낌이거든요. 결국 발췌독과 훌훌 읽는 독서는. 그렇기 때문에 성취감을 온전히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럼 당연히 성취감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독서의 원동력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다음 책을 읽을 때도 또 숫자는 느낌이 드는 거죠. 아 부담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재미도 없고 숫자가 재밌으니까 숫자 재미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독서가 점점 멀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한번 읽기로 한 책은 어찌됐든 간에 끝까지 읽으셔야 됩니다. 이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그 책을 다 읽었을 때 성취감이 생기고 다시 독서를 하는 선순환이 계속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선순환이 완성됐을 때 독서는 계속 생활의 일부가 돼서 삶의 일부가 돼서 300권, 400권을 읽는 그런 독서가가 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책이 너무 어렵고 재미없어서 끝까지 못 읽겠어요 라는 분이 있으실 거예요 아마. 아, 내가 어떻게든 끝까지 읽어보려고 했는데 책이 너무 어렵고 재미없다, 끝까지 못 읽겠다. 그래서 제가 중요한 게 1번입니다.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린 습관, 책 선정. 내게 맞는 책을 고르려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책 선정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의 독서는 이미 80%, 90%는 책 선정에서 결정이 된다. 그래서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책 선정이 그만큼 중요한 거고, 여러분이 책을 잘못 선택한 순간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악순환에 빠지는 순간 독서는 점점 멀어지고 내 삶에서 점점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책 선정이 너무나도 이렇게 다 연결돼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1년에 400권 읽는 다독가의 독서 습관. 첫 번째, 책을 잘 골라야 한다. 두 번째, 책을 항상 가지고 다녀야 된다. 세 번째, 책은 끝까지 봐야 한다. 이 세 가지를 3개월, 한 6개월 정도만 해보시면 아마 여러분들 책을 날마다 한 권씩 읽는 다독가가 되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이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여러분들도 성장읽기 영상도 보시면서 좋은 책들, 내가 맞는 책들 좀 찾아보시면서 계속 끊임없이 독서하시면서 성장하시는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 영상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